오늘도 많이 바쁘신가요? 분주한 하루에 잠시 쉼표를 찍어가는 시간 필요하시죠? 그렇다면 여기 우리 곁에 숨쉬는 숲으로 떠나보시죠. 사시사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내 곁에 가까운 숲에서 건강과 행복 함께 챙겨보시죠. 춥기로 소문이 자자한 제천시에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 여기 제가 식물원을 찾으러 왔는데 예. 식물원은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예, 저 따라오시죠. 우선 따라가 보는데요. 네, 여기가 청정 식물원입니다. 아하, 청정 식물원 바로 이곳이었군요. 벌써 19년째 시민들에게 청정한 자연을 선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라고 합니다. 제천 도심에서 30분 내 거리에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식물원이 있다니 점점 더 궁금해지네요. 선생님, 저 식물원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꼭 소개해 주고 싶은 나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는 나무는 이제 야자나무고요. 일단 밖에서는 좀 기르기 힘든데 어쨌든 식물원 내에서는 이렇게 남미에서 온 이런 야자나무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파피루스라는 종인데 이제 알려지기로는 옛날에 이집트, 아프리카에서 이제 종이 대신 처음에 이제 사용했다라고 알려진 그런 식물입니다. 야자나무의 파피루스라니 정말 이색적인데요. 심지어 벵갈 고무나무와 홍콩 야자, 그 외에 천의향나무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열대우림이네요. 외래종이 많은가요? 여기 지금 뭐 벵갈 고무나무를 비롯해서 바나나무 뭐 여러 가지 외래종도 있고 뿐만이 아니고 국내 자생하는 약 55여 종의 식물들이 지금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완연한 봄, 벚꽃은 엔딩을 맞았지만 식물원에는 이렇게 형형색색 고운 꽃들이 만개했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양귀비를 시작으로 50여 종의 화초류, 열대 식물이 어우러져 즐거움을 선사하는데요. 갑자기 안 넘어진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눈. 시민들도 주말을 맞아 많이 찾아왔네요. 아이고, 우리 애기는 여기가 편한가 봐요. 아예 누웠네, 누웠어.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와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마음이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천시는 한방도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꼭 만나야 할 공간이 있는데요. 바로 40여 종의 약초와 자생화가 전시되어 있는 약초 분화원실입니다. 즐겁게 감상하고 덩달아 공부도 하면 좋잖아요. 이 약초 분화원실 반응이 어떤가요? 제천 시민분들은 많이 익숙해하신데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고 근데 이제 외래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얘기로만 듣던 그런 약초들을 한방도시 제천에 오셔서 실제로 보시니까 많이 신기해들 하시고 좋아하시죠.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제천이 한방도시라는 걸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약초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건 이제 부처손이라고 하는 식물인데 말랐을 때 오그라드는데 그 마치 오그라든 모양이 부처손 같다고 해서 부처손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일단 효능으로는 항암 효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증진 그런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0초의 효능은 이뇨작용을 도와준다고 해서 일단 변비에 일단 도움이 된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고 당연히 변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피부 개선에도 효능이 있다라고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한방도시답게 약초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청정 식물원.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어떤 거요? 소화에도 좋고. 벌써 졌어요? 이렇게 약초 많이 보니까 어때요? 되게 예뻐요. 예쁘고 너무 작아요. 약초라 그래서 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꽃도 되게 많고 아기들 볼 것도 많고 교육에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면은 다시 와서 보여주고 싶어요. 우연히 들렸다면, 뜻밖의 행운을 알고 왔다면 역시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청정 식물원입니다. 멀리 산에 가기는 힘들고 집 앞에서 키우기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다양하게 볼 수 있고
그래서 건강을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맑은 공기 마시고 행복하게 돌아갑니다. 이어서 행복한 숲이 있다고 해서 달려갔는데요. 여기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인데요. 잘못 온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 가정집 치고는 뭔가 많습니다. 잠시 쉴 수 있는 파라솔이며 갖가지 소품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참 잘 가꿔진 정원인데요. 여기 소문 내면 사람 너무 많이 와서 안 돼요. 그럼 우리 놀 자리가 없어. 맛있는 제철 과일에 향기로운 커피까지. 집주인 인심이 좋은가 봐요. 주인을 찾아서 집 뒤편에 가보니 아직도 한창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할 과일과 커피인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떤 공간이죠? 사장님, 여기는 정원인가요? 카페인가요? 가정집이기도 하고 카페이기도 하고 그래요. 정원에 딸린 무료 카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 가정집 정원인데요. 워낙 풍경이 좋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개방했습니다. 15,000평 정원을 40여 년 동안 갖고 온 나무와 꽃들로 꾸몄다고 해요.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정원 안내도까지 있는데요. 이대로 직진하면 뭐가 나올까요? 세상에, 정원 안에 연못이 있네요. 봄바람 살랑살랑, 물소리 좋고. 여기가 지상 낙원. 그리고 여기는 메타세콰이어 산책로입니다. 사장님, 여기 메타세콰이어가 총 몇 그루인가요? 한 천 그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정원에 천 그루가 있다고요? 예, 예. 푸른 하늘만큼 훌륭한 조명이 있을까요? 오늘따라 더 싱그러운 날씨에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네네네네. 여기 멋있다, 생각보다. 손님들도 오늘 인생사진 건지겠는데요. 산책 가능한 넓은 정원에서 뜻밖의 여유도 느껴봅니다. 여기는 일명 장승골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간입니다. 마치 장승이 정원을 지키는 수호신인 것 같네요. 어디 붙었고? 손님들이 오르내리는 길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힘으로 지게를 지고 날라서 만들었다는 사실. 정원에 쏟은 애정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심지어 높은 지대에는 전망대를, 손님들을 위한 체력장과 음악회를 할 수 있는 작은 공간까지. 부부의 정원에 오면 산림욕과 더불어 곳곳을 찾아다니며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부부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이제 귀촌에서 살다 보면 할 일 없이 그냥 있으면 안 된다고 이 양반이 소일 삼아 저 꽃 좋아하고 나무 좋아한다고 그거 심고 그걸 소일로 하자 이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아이디어나 이런 디자인은 누구한테서 나오나요? 예, 집사람한테서 다 나오죠. 그래서 집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제가 즉각 실행에 옮기죠. 나무에서 분비되는 피톤치드는 항균작용을 한다고 하잖아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몸의 면역력 키우는데 정원이 보약이네요. 네. 내가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경관이 예쁘고 아름답고 자연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 그래서 일단 힐링 되는 것 같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나무 한 그루, 바위 하나, 한 송이 들꽃까지 부부의 정원은 아직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힐링한 곳이니까 잘 와서 좀 좋은 공기 마시고 편하게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 좋은 저희 정원으로 힐링하러 오세요. 행복이 별건가요? 싱그러움 가득한 내 곁의 숲.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식물원과 부부의 애정이 가득한 정원에서 오늘 하루 쉼표 찍기 어떠세요? 바쁜 나날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